이와 같이 해서 판문점을 극적으로 탈출해온 이수근 씨는 그가 북한괴뢰 중앙통신의 부사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일성 조당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웅변해준 동시에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의 참값을 제시해 주었습니다. 그는 탈출 후 제1성으로 자유를 찾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북한의 새끼들이 이 지식인들에 대한 그 박해, 지신인들에 대한 그런 그 모욕, 천대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그런 분격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. 그의 북한괴뢰 탈출은 공산학정이 얼마만큼 참혹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.